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예, 또 우리 전우자 위에 우리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우리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런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하러 이 즐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쪽 귀퉁이에 한 노인이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호응을 해주지 못해요. 예, 뭐 음악 소리도 신통치 못하고 뭐 또 악기도 그렇게 특별한 악기가 못되고. 자, 그래서 그저 그냥 사람들이 보고만 지나갑니다. 자, 그때 한 어떤 외국인 같은 사람이 그 노인 옆을 지나가다가 자, 그 노인을 보고 추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가서 그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지금 내가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대신 제가 좀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좀 몇 곡 연주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노인이 이제 좀 쉴 때도 됐고 그래서 바이올린을 그 낯선 사람에게 맡깁니다. 자, 근데요, 자, 이 낯선 사람의 손에 들려진 바이올린 참 얼마나 그 음악 소리가 아주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씩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모자 안에는 사람들의 그 동전, 또 그뿐이 아니에요. 지폐도 사람들이 그냥 기뻐서 그 노인 모자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자, 경찰이 왔어요. 무슨 일인가? 경찰마저도 그 음악에 매료가 됐어요.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 연주 소리에 귀를 기울이. 자, 그리고 연주가 마쳐지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한 어떤 그 바이올린 연주를 구경했던 사람이 크게 외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아닌가? 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명성을 띤 이탈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의 손에 들려지느냐? 바이올린이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손에 어떻게 들려질 때에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연주가 됩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으로 고된 인생을 삽니다. 날마다 날마다 참 이 들려오는 소리는 참 아주 무섭고 참 비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자, 그런데요, 누구와 함께 길을 가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자, 오늘 짧은 이 네 구절에도요, 자,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또 24절에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도 에녹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정말 아주 친밀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때문에 동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의 몸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썩어야 돼요.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냥 들려 올라갔다는 게 돌려가다.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어떻게 해요? 죽음도 맛보지 않도록 그냥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셨어요. 자,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 말고 또 누구죠? 엘리야. 엘리야.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대단한 겁니다. 마지막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러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 자,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처음보다 끝이 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끝에 가서 뭐 그냥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처음엔 좀 못되더라도, 처음엔 좀 믿음이 없고, 처음엔 좀 하나님 앞에 부족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잘 돼서 정말 에녹같이 하나님이 직접 이 손을 붙들고 끌어올리시는 그러한 최후,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최후가 되어야, 그것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된 삶이다. 자, 오늘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자, 21절에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여기 보면은 무드셀라가 이 산 그 나이의 수가 365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죠?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치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에녹도 65세까지는 그냥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못 됐어요. 자, 그런데 65세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 동행.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마다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자,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 우리 미국의 전 대통령인데, 대통령 시절에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더 늙어가면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앞서요. 북한도 가서 김일성도 만나.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면 먼저 거기를 달려가는 사람. 내가 그곳에 가서 중재를 할 수 없느냐. 또 세계 곳곳에 헤비타트 운동을 벌여가지고요. 직접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벌이는 분이에요. 스스로 몸으로 본을 보여. 가서 집이 없어 가난하게 사는 사람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자,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늘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바빠도 조지아주에
내 고향, 내 교회를 빠짐없이 꼭 참석하는 그러한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세요. 왜? 거기에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빠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아무리 선거가 뭐예요, 이제 마지막 그렇게 아주 바쁜 그런 일정에도 뭐 좀 큰 교회 가서 운동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좀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고, 그게 아니었어요. 항상 자기 교회, 자기 학생들. 어느 날은요, 학생들이 한 20명이 되는데 70명의 기자들이 그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냥 기자로 교회가 가득 찼어요. 자,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자 양반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지만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의 교회 가셔서 꼭 예배를 그렇게 드리십시오. 네, 그것이 아주 그냥 지미 카터 대통령 이야기한 것 중에 아주 유명세를 떨쳐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지미 카터 대통령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아무리 세상에 무슨 뭐 대통령의 뭐 권세,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뭐예요, 큰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에녹이 어떻게 이렇게 300년 동안 동행을 했을까?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 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녹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순종. 순종하지 못하면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에녹의 이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순종하다는 뜻이, 순종하다. 에녹, 순종하다. 순종을 해야 함께 갈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뭐 내 방법,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겠다, 그러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정답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뜻과 정반대가 되는데, 내가 거기 이건 뭐 이 마땅치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동행할 수가 있다. 에녹은 300년을 그래, 300년. 여러분 뭐 한 뭐 10년, 20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300년 동안 순종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여러분 삶에 무엇보다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예, 뭐 좀 그게 좀 맞지 않지만 순종하면 돼요. 순종.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다. 자, 그 다음에 에녹은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인내. 그렇죠? 300년 동안 여러분 인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가 뭐 몇 년 인내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300년을 인내했기 때문에 동행하는 자가 됐다. 동행하는 자.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얼마나 빠른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게 또 마지막 때에 징후예요, 징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사랑도 식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급해요. 달달 볶는 거예요. 막 마음에서 막 그냥 그 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막 마음이 전쟁이 그냥 싸움이 나고 분위기 나고. 또 다니엘서 12장 보니까 마지막 때 왕래가 어떻게 해요? 빨라지느니라. 왕래가 빨라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인터넷도 얼마나 빨리 금방 소식이 뭐 여기 있다가 저기 뭐 지구 끝에까지 막 그냥 단번에 막 이 교통도 빨라지는 거예요. 예. 이제는 뭐 세계가 이 뭐예요? 하루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급해지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 자동차 운전하실 때 그 이 뭡니까? 보복 운전이 요즘에는 아주 이 통계적으로요 굉장히 사건이 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말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누가 뭐 내 앞에 와서 뭐 무슨 뭐 앞질렀다, 뭐 그냥 위협을 줬다. 예. 그러면요 이게 시비가 돼가지고요 요즘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총이 있잖아요. 총. 누구나가 총을 가지고 있다가 뭐 그쪽에서 막 나를 뭐 막 모함하고 뭐 욕을 하고 그러면요 이게 마음이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총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총이 쏴지는, 그리고 상대방이 죽, 그런 일. 이 마이애미 그 부근의 파크랜드 하이스쿨에서도 한 학생이 그냥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예. 분이 나는 거예요. 예. 자기를 이렇게 알아주지는 못하고 막 자기를 해서 막 그냥 뭐 사람을 우습게 여긴다. 예.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뭐 그냥 총을 가지고 가서 그냥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많은 사람. 이제는 한두 사람 죽이는 건 이게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막 그냥 싸서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빨라지는 거예요. 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에녹은 뭐예요? 참았다, 참았다. 300년을 참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뭡니까? 인내. 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뭐 봉사 좀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일을 하려면 그게 싫은 거예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팽개치고 꾀를 부립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인내를 갖는 거예요. 그것까지. 예? 죽도록 충성하라. 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참. 예?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참는 거예요. 참지 못해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귀한 아주 그러한 중요한 말씀. 뭐냐면요. 첫 번째,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 순종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삶을 된다. 자, 물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자기의 삶이 자기 삶.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조금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관여치 않는 삶. 예.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통계적으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 합니까? 그랬더니 뭐 물을 마시는 사람이 제일 많더라. 물. 또 화장실 간다. 또 어떤 사람은 TV를 킨다. 예.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잔다. 자, 여러분 물론 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아침마다 읽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제멋대로의 인생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말씀대로 참고, 예?
말씀을 내 삶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 이런 사람이야말로 에녹과 같은 삶을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예.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설교에 여러분이 기대된다면 그 사람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뭐 그냥 말씀을 그냥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 삶 가운데에 말씀이 소중한 삶이 안 돼요. 자,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예배를 빠졌어도 그 주일날 무슨 말씀이 들려졌는가? 우리 교회는 이 인터넷 저 설교 방송도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물론 많은 설교가 있어요. 뭐 목사님들이 아주 뭐 유명한 그러한 명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순복음 태파교회 세우신 종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날 선포하시는,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게 어떻게 귀가 기울여져야 돼.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을 뭐 그냥 다 제껴놓고 난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영적엔 도저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이 더 사모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간절히 간절히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루하루 예, 하나님 말씀 그냥 제껴두고 살지 마시고 예, 아침마다 바쁘시더라도 한 구절 뭐 한 장 그렇게 해서 읽고 생활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에녹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에녹과 같이 또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또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소원하고 내 문제를 아뢰고 또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붙들고 끝까지 가는 삶이 된다. 그게 기도에 그것이 힘입니다. 기도.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든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예. 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70년 후에 이거 고생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이스라엘 그 땅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자, 광야가 어떻게 변해서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아주 풍성한 땅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그것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또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기도하고 5분 또 점점 기도를 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하면 할수록 좀 손해가 아니에요. 10분 아니면 요즘에 사순절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 사순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자, 새벽에 이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이 막 갑갑해요. 뭐 짜증이 나요. 막 소화가 안 돼요. 뭔가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지고. 그런데요, 아침에 나와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제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냐? 새벽 기도, 기도하고 나가서 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은요, 그때만치 기쁜 시간이었어요. 온갖 것이 다 내 것 같아요. 이야, 이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늘이 주는 평강이구나, 기쁨이구나. 자, 그러면서, 아, 이것이 기도하는 자만이 갖는 축복이다. 여러분, 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왜요?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럴 때 순종과 인내가 따르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로 자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코 이 험한 세상, 제약된 세상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주 세속으로 급속하게 참 모든 것이 세속으로 빠지는 시대에 여러분께서 분명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